오랜 시간 함께한 둘의 사이에는 전하려 애쓰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다. 묵묵하고 절대적인 계절의 변화를 거치며 촘촘히 깊이를 더하는 나이트처럼 그저 마주보고 웃었을 뿐인데도 밀려드는 서로의 감정이 있다. 네, 안녕하세요. 1주년을 맞이한 귤라디오의 상큼한 귤디 향연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미세먼지가 좀 섞여 있긴 한데, 이제 조금씩 바람 속에서 봄 향기가 나는 거 보니까, 진짜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사실 1주년이나 된줄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귤라디오 1주년 축하 글 진짜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되게 만나 뵙지 못할 때가 많았었는데,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니, 제가 진짜 이번에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이번 휴가 때 저는 홍콩 다녀왔어요. 홍콩 집에 오랜만에 엄마랑 누나랑 해서 갔다 왔어요. 일단 홍콩은, 제 어렸을 때 되게 음식의 천국이었어요. 되게 맛있는 것도 되게 많았고, 또 저희 아빠가 되게 맛있는 거를 잘 찾아주셨고, 네. 그래서
항상 먹는데 아침에 딤섬을 먹는데 다른 데서 먹으니까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식당에 계속 가서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에 거기서도 아침 식사 가족끼리 하고 그랬는데 친척 분들께서 그쪽이 맛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역시 아빠가 여기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네. 일단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세개 정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우역 있고 그 청판 있고 발음이 솔직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뽕자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닭발처럼 닭발에 그게 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네. 홍콩이라고 하면은 일단 쇼핑도 되게 할게 많고 되게 볼 것도 되게 많아요. 그게 진짜 지역마다 너무 특색이 달라서 쇼핑도 그렇고 다 그냥 여기저기 다녀볼면 다녀볼수록 더 빠져들게 되는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오션파크 추천해드릴게요. 디즈니랜드랑. 저는 홍콩에서 이제 기차 타고 가면은 그 심천이라는 도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도 가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네, 사실 홍콩에는 거의 이제 매년마다 갔었기 때문에 이제 여행을 갔다는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진짜 편한 일상을 보내서 그런지 자주 다니던 길, 자주 먹던 음식들도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그날 그때 느끼는 감정이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진짜 처음 느껴봤습니다. 또 이제 굉장히 특별하지 않아서 오히려 특별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이번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번 휴가 동안 정말 정말 힐링 많이 됐고요. 그래서 뭐 특별할 건 없는데요. 제가 이제 보고 느낀 시간들 그리고 모습들 영상으로 사진으로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영상을 잘 찍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제가 본 거에 같이 느낄 수 있게 홍콩의 분위기를 많이 담아봤습니다. 영상도 나중에 꼭 올릴게요. 네, 두 번째 노래는요. 박효신 선배님의 홈입니다.
방금 전에 듣고 오신 곡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효신 선배님의 홈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어디신가요? 어떤 분은 집이라고 대답하는데 바로 대답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네, 또 어떤 분은 조용한 카페나 내 방 침대 이렇게 장소도 꼽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못 잤던 잠들 자놓고, 그리고 이제 눈 떴을 때 시간이 되면은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근데 거의 다 이제 같은 직업에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말하기도 되게 더 편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봤으니까. 네, 되게 편합니다. 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사실 가장 편안하게 잘쉴수 있는 방법은 어떤 장소, 누구와 있는지, 맛있고 비싼 음식,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마음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곳이 일상 속의 작은 여행이 될수 있듯이 말이죠. 네, 또 이야기 길어졌네요. 네, 여튼 귤라디오도 여러분들의 일상에 쉴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날에 태어나고 같은 꿈을 꾸며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땀과 눈물로 보내다가 더보이즈라는 이름을 나눠 갖고 또한번 똑같은 생일을 갖게 된 아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친구에게 보내는 제 마음을 담은 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커피 소년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입니다. 이 곡은요, 정말 정말 가사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귤라디오, 여러분께 비타민이 필요한 날 깜짝하고 찾아올게요. 더보이즈 주황연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Okay.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 소중한 사람.